안녕하세요. 솜톱샵 해시클럽 수석 컨설턴트 강민영입니다. 오늘은 간단식의 대명사죠. 월남쌈을 호주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해보고요. 재료가 좀 많죠. 그래도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깻잎하고 사과, 소고기, 대파, 송이버섯, 계란, 파인애플, 애플민트, 아보카도, 숙주, 맛살, 그다음에 새송이, 토마토, 파프리카, 고수, 피시소스하고 고추, 월남쌈 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일을 씻어서 이코스피어로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새송이 버섯부터 시작해서 재료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살 준비하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잘 싸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아보카도는 반으로 잘라서 실을 빼고 또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방울토마토는 4등분으로 하시면 싸기에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사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잘 풀어서 살짝 소금간하고 통째로 해서 지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넓게 펴서 어느 정도 익을 때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다 익었다 싶으면 펼쳐서 잘라서 접어서 이것도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시고 소고기를 불고기로 해도 되고요.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해갖고 속을 건져내도 됩니다. 저는 간창살이 있어서 이걸 구워서 했고요. 그다음에 숙주하고 양파하고 버섯 그 아까 남은 그 새송이 버섯 꼭다리를 잘라서 볶았습니다. 그리고 피시 소스하고 파인애플 통조림 그래서 액을 조금 같이 넣어서 그 소스를 만들어 주시면 약간 짭짤하면서 달달한 이런 맛에 여기서 매운 고추를 넣어주시면 조금 매콤한 이런 맛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소스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를 다 준비를 해서 접시에다가 이쁘게 플레이팅을 하고 다 담아놓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자, 핏하고 컨트롤을 먼저 먹고 자, 그 월남쌈 피를 놓고 이제 재료를 준비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세요. 이게 순서대로 넣지 않으면 꼭 한두 개씩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넣어서 싸보세요. 여기서 재료를 뭐 한 개, 두 개 정도는 안 넣어도 뭐 다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호주식 월남쌈에는 지금 여기 있는 재료들을 모두 넣어서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보카도나 애플민트 이런 거를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이마트에 가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월남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월남쌈 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적당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